장미야. 나 미국 가. 저 때문에요? 아니. 아빠가 들어오라고 하도 성하셔서. 거짓말인 거다 알아요. 실은 나 혼자 사는 게 힘들었거든. 그리고 이거 소포로 붙일까 했는데 나중에 한번 풀어봐. 그리고 종이야, 고맙다. 안녕. 막상 편지 쓰려니까 쑥스럽네.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잔뜩 겁먹은 얼굴로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던 장미. 그때 참 이쁘고 귀엽더라. 나도 저런 동생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고, 늘 어둡던 내 맘에 작은 등불이 하나 켜진 느낌이라고나 할까? 장미야, 그동안 널 오해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날 좋아해줘서 고맙고, 잠시나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행복했어. 하지만 장미야, 난 장미의 고운 마음을 받기에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아직 누군가를 마음에 담을 준비가 안 됐거든. 그리고 장미야, 내게 꼭 해줄 이야기가 있어. 네 친구 현욱이, 그 친구가 날 찾아왔더라. 장미를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장미가 날 무척 좋아한다고. 그리고 네 마음을 받아달라고. 참 부러웠어, 그런 친구를 가진 장미가. 그리고 현욱이를 보면서 난 생각했어. 그리고 다짐했지. 그래, 이제 누굴 미워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해보자.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 얼어붙은 내 맘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 엄마에 대한 미움도 미련도 모든 게 다 녹아버리는 것 같았어. 이제서야 느낀 건데, 누구를 좋아한다는 거, 그건 참 어렵고 힘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어.
비록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말이야. 이제 엄마를 정말 진심으로 이해해보기로 했어. 현욱이가 너한테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이제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고, 날 떠난 엄마도, 장미도, 현욱이도. 장미야, 우리 언젠가 모두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꼭. 오늘따라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다. 온통 내 맘을 설레임으로 물들었던 성준 오빠. 그렇게 내 곁을 떠나갔다. 하지만 그렇게 슬프진 않을 것 같다. 내겐 나보다 더 날 좋아해주고 걱정해주는 영원한 수호천사 내 친구 현욱이가 있으니까.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